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됩니다. 요나킹 울트라사운드 스쿨 1428번째 시간 2021년 7월 22일 최원석 선생님이 보내주신 전파 정리가 되겠습니다. 최원 선생님 좋은 정리 많이 보내주시고 좀 특이하고 신기한 정리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최원석 선생님께 제가 포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원석 체. 예. 49시 여성으로 목에 이물감을 주소를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우측 갑상선의 0.6cm 크기의 결절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결절이냐 아니냐가 사실 문제죠. 종단상을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요는 요렇게 되고 요 부분은 셉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상으로 가고 여기는 셉툼 뒤쪽에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셉툼이냐 이양 부분이냐 그게 셉트면 슈도 노즐이나 진짜 트루 노즐의 감별은 칼라 도플러 해봐야 됩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이렇게 변연의 헬류 신호가 보이면 이건 트루 노즐이고 그렇지 않으면 슈도 노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측 갑상선에 슈도 노즐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에게 제가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초청합니다. CD가 아니고 USB입니다. 요 USB입니다. 요 USB를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전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경동맥, 저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갑상선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것이 라이사이로 그랜 업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고 파랗게 보이는 것은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베인입니다. 이쪽이 아트리, 이쪽이 베인이죠.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세 개, 아트리가 두 개, 베인이 세 개입니다. 이게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입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를 위에서부터 어퍼폴에서 이렇게 밑에까지 로우폴까지 엔드까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엔드를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끝부분이 트라이앵귤러 쉐이프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쪽에 보이는 메서 있으면 우리가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엑토픽 사이로이드 림프노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종단상을 다 자세히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요청해서 제가 초심자를 위한 언컨택트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질환별, 장기별 초음파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방대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초음파의 전반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는 상복부 초음파 강의, 하복부 초음파 강의, 비뇨기 강의, 갑상선 경부 초음파 강의,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들었고 부록으로 한글 교재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스캔법 강의 USB 33만 원, 이 장기별 질환 초음파 강의 33만 원, 두개 동시에 구입 시에는 6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